2024년 10월 26일에 시행된 GTQ 포토샵 1급의 비유형 1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 성명, 문제 번호 적어주신 다음에 400에 500짜리로 만들어줄게요. 여기 400에 500. RGB 색상이고요. 배경 내용은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만들기 눌러주시면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런 창은 안 보이게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를 클릭해서 빠숨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1급의 1 JPG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컨트롤 알파벳 O 눌러서 문서 폴더의 GTK 폴더 안에 이미지에 1급의 1 JPG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배경으로 깔려야 되죠? 근데 필터 효과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쪽에 필터에 필터 갤러리 가신 다음에 텍스처 있겠죠? 텍스처와 선택하고 확인. 자, 됐습니다. 컨트롤과 알트 누른 상태로 알파벳 I를 눌러서 이미지의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자, 높이에 맞추겠습니다. 작으면 안 되잖아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V를 눌러서 이동 도구로 가져오겠습니다. 요거는 닫아줄게요. 얘 이름도 더블 클릭해서 1-1 엔터. 자, 지금 상태에서 이동 도구라면 위쪽에 점색이 나올 거예요. 혹시 위쪽에 이 부분이 안 보이시면 창에서 아래쪽에 옵션을 켜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맞춤 대상을 캔버스로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선택한 레이어가 캔버스를 대상으로 가운데로 맞춰지겠죠? 자, 지금 요 정도에 맞나 볼게요. 여기는 하나, 두 칸보다 조금 넘어가는데, 네,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아래쪽에,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Save Path라고 해서 요거를 그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먼저 요런 모양을 그려놓고, 여기를 빵꾸 뚫어주면 되겠네요. 자, 알파벳 P를 눌러서 펜 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에 컨트롤 패널에서 모양으로 바꿔주시고 7을 일단 요 첫 번째 있는 걸로 단색으로 채워주겠습니다. 저는 검정이 잘 보여서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획은 없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얘를 그릴 때 요 눈금자 안 보이시면 보기에서 눈금자를 켜주시면 됩니다. 자, 두 칸 정도 뭐 100 조금 넘어가는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도 한 칸 정도인데 여기 안에다가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그려보죠. 그리고 나서 어차피 우리가 수정도 가능하니까 일단은 그려볼게요. 클릭하고 살짝 당겨주시고. 자, 여기 조금 잘못 그릴 수도 있으니까 Alt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의 휠을 조금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컨트롤키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이미 그렸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도 있어요. Alt키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여기도 클릭하고 당겨주시고 Alt키 누르고 클릭. 여기는 클릭하고 쭉 당겨주시고 Alt키 누르고 클릭. 쪽집게 모양이 나올 때 바꿔주시면 됩니다. 알트키누로 클릭, 여기도 클릭하고 당겨주시고 알트키누로 클릭. 여기가 아니라 좀 아래쪽으로 가야 되죠? 컨트롤키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주셔도 돼요. 조금 이따 요건 수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알트키누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는 머리 모양이니까 이렇게 해서 당겨주시면 되겠네요. 알트키누로 클릭. 여기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동그란 버튼 나올 때 클릭하고 쭉 당겨주시면 하나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미 패스를 닫았기 때문에 새롭게 그리는 패스는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클릭을 그냥 짧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클릭하고 쭉 당겨주시면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요. Alt키 누르고 이곳을 쪽집게 모양 나올 때 클릭하시면 핸들 사라지고 여기다가 또 클릭하고 여기는 여기 클릭하고 또 여기도 클릭하고 동그랗게 만들어주시고 또 Alt키 누르고 클릭. 이렇게 이런 모양들을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클릭하고 당겨주시고 Alt키 누르고 클릭. 여기는 클릭하고 여기다가 클릭하고 쭉 당겨주시고 Alt키 누르고 클릭. 클릭. 그 다음에 여기는 클릭하고 또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Alt키 누르고 클릭.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양은 뭐 물론 그려놓고 한 번에 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일단 컨트롤 Z 눌러갖고 이렇게 이전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Alt키 누르고 클릭하고 가운데에다가 먼저 모양을 전체적으로 만들고 나서 빼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도 클릭하고 또 당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작업을 해나가시면서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클릭하고 살짝 둥글게네요. 그 다음에 좀 확대 컨트롤키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 주셔도 되고 Alt키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여기도 클릭하고 쭉 당겨주시고 Alt키 누르고 클릭. 클릭.
다음은 여기는 클릭하고 전체적인 모양이 이쪽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위쪽으로도 이렇게 클릭하고 좀 당겨주시고 Alt 키로 클릭. 여기도 클릭하고요. 여기는 마지막 동그란 버튼 나올 때 그냥 클릭해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든 모양들을 먼저 합쳐볼게요. 자, 얘하고 얘를 Shift누르고 선택을 같이 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은 모양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조그만 표시가 모양이란 뜻이죠? 자, 그리고 나서 A 눌러주시면 하얀색 화살표, 패스 선택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해당 점들, 이런 고정점 있잖아요.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 고정점들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수정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이런 데를 좀더 당겨주시면, 자, 이렇게 둥글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너무 심한가요? 자, 이렇게. 그러면 됐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하얀색 화살표로 드래그를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좀 보이게. 그리고 여기만 따로 클릭해서 이렇게도 바꿔줄 수가 있고, 이 패스는 이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너무 긴네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모양은 잘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 빼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다른 곳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동그란 모양은 빠져야 되는 거죠? 여기 먼저 빼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 도형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각형 도구,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보시면은 타원 도구가 있어요. 이걸로 위쪽에 패스 오퍼레이션의 전면 모양 빼기를 눌러주시고, 자, 지금 상태에서 뭔가 이상하게 나오신 분들은 먼저 여기를 다른 곳을 클릭했다 다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상태로 동그란 거를 이렇게 그리면서 Shift 눌러주시면 이쁘게 동그라미를 그릴 수가 있고요. 빵꾸가 뚫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클릭하고 당겨주시면서 Shift. 여기도 당기면서 Shift. 또 여기도 이렇게 당기면서 Shift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들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빠져야 되는 건데, 이런 모양들은 똑같이 펜 도구 선택하겠습니다. 알파벳 P 눌러서 펜 도구 선택이 됐으면 또 다른 곳 한번 안전하게 클릭했다가 다시 와주시면 돼요. 그 다음 위쪽에 패스 오퍼레이션을 또 전면 모양 빼기로 바꿔주시고, 여기다 클릭하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는 모양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클릭하고, 여기다가 클릭하고 쭉 당겨주시고, Alt키로 클릭. 여기도 클릭. 또 여기도 클릭. 아래쪽에 클릭. 그 다음, 좀 잘못 그리면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바꿔주셔도 돼요. 여기도 클릭하고 쭉또 당겨주시면 동그란 모양으로 빠지겠죠? Alt키로 클릭. 여기는 그냥 클릭만 하시면 이런 모양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닫아주셔도 되고 안 닫아주셔도 되는데 닫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A 눌러주시면 아까 전에 그 하얀색 화살표 패스 선택 도구가 선택이 됐는데 여기서 이런 점들을 또 개별적으로 움직여주시면 모양도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죠? 자, 그럼 다른 곳 한번 다시 클릭했다가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 너무 뭉툭하네요. 여기만 이렇게 살짝 둥글게 다듬을게요. 자, 일단 다른 곳 클릭했다가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패스로 가서 여기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고 패스의 이름은 뭘로 했었나요? 무당벌레. 무당벌레라고 적고 엔터. 보시면 이 무당벌레 모양으로 패스가 만들어진 거고요. 다른 곳을 클릭했다가 다시 레이어 패널로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곳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선택해 주시는 게좀 수정할 때 변수를 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변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상태는 항상 이동 도구로 와주시고 마스크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알파벳 O 눌러서 1급의 eJPG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자, 요 이미지를 그대로 V를 눌러서 가져오겠습니다. 이건 닫아주시면 되고요. 1-2였어요. 2, 엔터. 그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Alt 키 누르고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주시고 여기다가 뒤쪽에 어디가 보이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 같습니다. 그러면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보시면 이 부분이 어디에 보여야 되는지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렇고 이점 있는 데를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점같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를 머리 쪽으로 좀더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크게 해볼게요. 엔터. 그리고 불투명도 다시 100%로 올려주신 다음에 1급의 eJPG한테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급의 eJPG 이미지를 일단 모양 2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러면 1급의 E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빈 공간을 클릭하셔야 돼요. 이런 데 클릭하면 안 나옵니다. 여기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하셔도 되고, 뭐 단축키도 있지만 쉽게 하려면 Alt키 누르고 이 경계선에 가져가면 바뀝니다. 이때 클릭하셔도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모양 2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거예요. FX 가신 다음에 선과 획 가시고 3픽셀인데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적용을 하는 거네요. 그라디언트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색상은 더블 클릭 FFFF 00 엔터. 두 번째는 더블 클릭해서, 자 이거 더블 클릭 잘 안 되시면 한번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색상을 바꿔주셔도 됩니다. FF 0033 엔터. 확인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빨간색이 아래쪽이네요. 그럼 방향이 여기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미리 보기 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를 적용해 주시면은 이렇게 했을 때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런 뾰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A를 눌러서 이동 도구 패스 선택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모양에다가 클릭하시면 이렇게 점이 활성화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론 패스를 그릴 때 한번 클릭하고 여기서 한번 더 찍어 주시면 원래 됐어요. 원 같은 거 그릴 때 이 반원을 그릴 때도 한번 클릭하고, 저는 한 번에 클릭하고 쭉 당겨줬지만 클릭하고 여기를 한번 더 클릭하고 당기고 나머지를 클릭하시면 둥근 모양이 이쁘게 만들어질 겁니다. 어쨌든 뭐 크게 상관없지만 펜 도구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기준점 변환 도구를 눌러주시면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둥글게 처리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어긋났다 싶은 부분들만 개별적으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크게 상관없죠? 자, 1급의 3JPG 이미지도 보겠습니다. 컨트롤 알파벳 O 눌러서 1급의 3JPG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하겠습니다. 달팽이네요. 이것만 가져오겠습니다. 자, 달팽이를 선택하기 위해서 개체 선택 도구로 여기를 그냥 클릭하시면 달팽이 선택이 됐고요.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시면 되겠죠. V를 눌러서 이동 도구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가져왔을 때 잘 안 나오는 거는 이렇게 클리핑에 껴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클리핑 마스크 해제를 눌러주시면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1-3 엔터.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이 반대죠. 머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 가로로 뒤집기 하시면 자유변형 툴인 상태에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lt키 누르고 이렇게 작게 해주시면은 사방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되겠죠? 1-3한테는 레이어 스타일 FX에 베벨린 인보스, 경사 인보스 효과를 적용하시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모양 두고요. 이 속성 창은 좀 이쪽에다 놓을게요. 자, Shape Tool 창에서 모양을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꽃잎이라고 적어볼게요. 꽃잎은 여기 있습니다. 나비가 두 마리 있네요. 자, 꽃잎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가 두 마리 여기 있네요. 일단 꽃잎, 꽃이라고 적어보면은 요거네요. 요걸 선택하시고 도형 도구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이렇게 그리면서 Shift를 눌러주시면 비율도 고정할 수 있죠.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속성 창에 7을 눌러서 꽃잎은 색깔이 CC 6699입니다. 엔터. 그 다음에 FX 레이어 스타일을 내부 그림자 이걸로 적용해 주시면 완료가 됐어요. 자, 방향 맞는지는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비입니다. 나비 엔터 쳤을 때 나비는 이 모양으로 그리는 거죠. 클릭하시고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리면서 Shift 눌러주시면 돼요. 일단 하나 그려놓고 효과까지 적용한 다음에 우리가 색깔만 바꿔주시면 두 번째 거는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나비 모양은 색깔이 더블 클릭해서 여기를 클릭 CCFF 00 하시면 아래쪽부터 만들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이 있어요. FX에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완료가 됐고요. 일단 엔터 한번 쳐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방향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 그럼 이 나비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J 눌러주시면 복제가 돼요. 그 다음 컨트롤 T 눌러서 이동 도구로, 자 이동 도구는 여기에 이렇게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가로로 뒤집기 하시면 반대 방향으로 되죠. 자, 그래갖고 얘는 좀 더 크게 만들어 주시고 좀 더 크게 이 정도.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줄 건데요. 조금 이따가 여기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머리가 너무 컸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엔터 쳐주신 다음에 7부분을 눌러서 F가 6개짜리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레이어 스타일은 우리가 복제를 하기 전에 만들어 놓고 복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됐습니다. 자, 엔터. 자, 이쪽에 아래쪽에 아까 전에 그렸던 모양을 선택하시고 알파벳 A 눌러주시면 하얀색 화살표 선택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하면 이 부분이 선택이 됐는데 Shift를 누르고 여기도 클릭하시면 나머지 점들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추가로 선택해서 머리를 좀 작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좀더 올려주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하시면 완료가 됐고. 자, 다음 문자 효과입니다. 자, 여기 좀 안내선 안 보이게 해볼게요. 보기에 안내선에 안내선 지우기 하시면 좀 깔끔하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것도 선택해 보시면은 꽃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위치도 좀 달라야 되고. 자, 이동 도구 상태일 때는 위쪽에 자동 선택으로 레이어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 부분에서 그냥 클릭만 하시면 해당 레이어로 갑니다. 컨트롤 T 눌러서 Shift 누르고 좀 뷰를 고정한 상태로 크게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될것 같아요. 선이 요 정도에 있잖아요. 여기 50선 정도에. 좀더 크게 됐습니다. 엔터. 마지막 환경 생명입니다. 알파벳 T 눌러서 문자 도구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여기 수평 문자 도구, 가로 쓰기 문자 도구라고도 하고요. 여기다가 그냥 클릭해 주시면은 환경 생명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컨트롤 A 눌러 주시고 선택하고 컨트롤 T 눌러 주시면 글자 안에서 이 텍스트 박스 안에서 컨트롤 T를 누른다는 건 문자 패널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애들을 도듬체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일반 도듬체가 없어서 코펍 도듬으로 바꿀 거고요. 여러분들은 일반 도듬체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설정은 다 기본 상태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폭스블도 그렇고. 자, 이 글자의 크기가 50입니다. 50 엔터. 그 다음에 색깔은 레이어 스타일로 정하는 건데, 그 전에 이렇게 커서가 안쪽에 있을 때는 위쪽에 텍스트 뒤틀기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돌출로 좀 작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 있는 왼쪽에 모양들이 다 있잖아요. 요걸 보시면서 요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제게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는 폰트의 문제예요. 그딱 정확한 도듬 폰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잘 보이시겠죠? 확인 눌러주시고, FX 레이어 스타일 중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효과로 색상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건쏙 빼주시고, 여러분들 없으면은 두 가지 색상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거는 더블 클릭. CC3399 엔터. 두 번째 거 더블 클릭. 흰색입니다. 왼쪽 위로 올렸을 때 F가 6개인 거꼭 확인하시고 확인, 확인. 그럼 위쪽이 흰색이니까 방향도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그림자 효과까지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배치만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시작점이 130 정도 되니까 요 정도. 제게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는 폰트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빠진 곳 있나? 아니면 뭐 잘못된 곳 있나 확인할게요. 이런데도 이렇게 선택해서 조금 올려주셔도 되고. 이런 패스는 여러분들이 다듬어 보시면 돼요. 그죠? 손 있는 데가, 팔 있는 데가, 팔이라고 하나요? 다리. 하나, 둘, 셋, 네 칸. 하나, 둘, 셋, 네 칸에 여기가 다리가 있으면 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내려줄까요? 이런 식으로. 됐고, 여기도 됐습니다. 여기가 너무 좁으면은, 뭐 지금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하지만, 여기도 Shift 누르고 여기를 선택해서 왼쪽으로 좀 이렇게 벌려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럼 빠진 곳 없고 잘된것 같으니까 저장을 해보도록 하죠. 파일 부분에 가서 아래쪽에 내보내기 가시면 JPG로 빠른 내보내기 있는데, 아마 기본으로 PNG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내보내기 기본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요거를 JPG로 바꿔서 품질을 최대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파일의 아래쪽에 내보내기 가서 JPG로 빠른 내보내기 하시면 GTK 폴더 안에다가 수험번호 성명 1번.jpg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PSD, 포토샵 파일은 10분의 1 크기로 줄여야 되죠. 컨트롤과 알트 누른 상태로 알파벳 I를 눌러서 10분의 1 크기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체인이 묶여있기 때문에 한쪽만 줄여도 다 줄어들어요. 확인. 그래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마찬가지로 GTK 폴더 안에 수험번호 성명 1번.psd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1번 문제풀이가 완료됐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컨트롤 N 눌러서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성명, 문제번호 적어주시고 400에 500이죠?
나머지 설정은 1번과 같으니까 만들기 눌러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1급의 4 JPG 이미지를 Ctrl O 눌러서 가져올게요. 이미지에 1급의 4 선택하고 열기. 자, 요 이미지는 필터 효과를 적용할게요. 필터에 필터 갤러리 가신 다음에 드라이 브러쉬라고 하는 건 브러쉬. 드라이 브러쉬. 예술 효과? 네, 여기 있습니다. 드라이 브러쉬. 선택하고 확인. V를 눌러서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건 닫아주시면 되고, 얘를 1-4였습니다. 엔터. Ctrl T 눌러서 Alt 키를 누르고 이 점들에 가져가서 줄여주시면 돼요. 그럼 사방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 이 수평선 높이가 하나, 둘, 반에 있죠. 반 지금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에. 그럼 250선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자, 색상 보정을 하는 겁니다. 컨트롤 알파벳 O 눌러서 1급의 O JPG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파란색과 빨간색 계열, 네, 여기와 여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개체 선택 도구로 해볼까요? 이걸로 여기를 선택하시면 이 부분이 선택이 됐고, 조정 레이어 가서 색조체도 눌러주신 다음에 색상화를 눌러주시면 강제로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 빨간색에 이렇게 해주시면 빨간색이 됐죠? 또 아래쪽도 선택을 해주시고, 배경에서 똑같이 조정 레이어 가서 색조체도 눌러주시고, 색상화 파란색으로 맞춰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시 배경을 선택해서 이네 개를 같이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야, 여기가 선택이 안 됐는데, Shift 누르고 추가로 그냥 클릭만 해주셔도 되고요. 가운데가 이런 데 빠져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체 선택 도구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보시면 빠른 선택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로 선택해서 브러쉬의 크기는 대괄호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안쪽만 좀더뭐 글자 부분도 안 빠지게끔 주의해서 한번 더 색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택이 된 상태로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시면 이쁘게 잘 나왔고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 Ctrl과 Alt, Shift 누른 상태로 알파벳 E 눌러주시면 통합 레이어 만들어지고, V 눌러서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이건 닫아주겠습니다. 이름도 더블클릭 1-5 엔터. Ctrl T 눌러서 Alt 키 누르고 작게 만들어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네,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50선 정도 비슷하게. 네, 이렇게. 자, 되셨으면 이제 엔터 치시면 되고요. 1급의 5한테 레이어 스타일 FX에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그 다음에 1급의 6 JPG 이미지를 Ctrl O 눌러서 가져오겠습니다. 선택 열기. 이 돌고래만 따로 선택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드롭 섀도우 해보겠습니다. 개체 선택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돌고래 선택이 잘 됐네요.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시고 V 눌러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요건 또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1급의 6이었어요. 엔터. Ctrl T 눌러서 방향이 반대니까 오른쪽 마우스 클릭 가로로 뒤집기. Alt 키 누르고 작게 만들어 주시고, 요 정도? 네, 요 정도로 해서, 여기가 살짝은 수평이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 방향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3개 되어 있으니까 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놓고, 조금만 더.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1급의 6한테는 FX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시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혹시 뭐 그림자 방향이 다르게 되어 있으시면은 그림자 효과를 더블 클릭해서 이 방향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 상태로 할게요. 다음은 모양 도구입니다. 위쪽에 창에서 모양을 꺼내주시고, 여기에 물결이라고 해볼게요. 물결은 보통 파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파형? 네, 파형이었습니다. 이걸 선택해주시고,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여기다가 그리면서 Shift 눌러주시면 비율을 고정한 상태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약간은 납작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긴 한데요. 먼저 효과부터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색상이 3366, 7 눌러서 3366, FF 확인.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가서 선과 획을 해주시는데, 이 픽셀인데 여기가 색상입니다. 하나의 색깔밖에 없으니까 FFCC33 이걸로 FFCC33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래갖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됐는데요. Ctrl T 눌러서 여기를 좀 작게 해주고 싶은데 한쪽으로만 줄여주고 싶다 하시면 Shif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좀 납작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릴 때도 우리가 쉬프트를 안 누르고 비율을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그렸으면 좀더 쉽게 가능했는데 이미 그리고 나서니까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놓을까요? 네, 엔터. 다음은 물고기 모양입니다. 아, 물고기. 물고기도 두 마리가 있네요. 물고기, 엔터. 물고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그리면서 쉬프트 눌러주시면 비율을 고정한 상태로 하나 그릴 수가 있고요. 요거는 색상이 선택해서 66 CC 33 엔터. 자, 요거에다가 FX 레이어 스타일을 내부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잘 배치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더 크긴가요? 살짝만 요 정도 엔터. 그리고 엔터 쳐주신 다음에 컨트롤 J를 눌러주셔도 복제가 되고 이 레이어를 그대로 플러스에다 가져다 놔도 복제가 되죠? 컨트롤 T 눌러주시면 이 복제한 거를 옮겨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가로로 아이고 여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가로로 뒤집기 눌러주시면 반대로 됩니다. 위에 건 조금만 줄여볼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완료가 됐고요. 요거는 조금만 줄여보죠. 요 정도로 엔터.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Save the Sea 여기입니다. 위쪽에 컨트롤 T 눌러서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닫아줄게요. 그냥 클릭해서 글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Save the 대문자 다 확인하시고 컨트롤 A, 컨트롤 T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왔는데 타임스 뉴 로만체입니다. 타임스 뉴 로만체 이걸로 없으면은 그냥 검색을 직접 해주세요. 이렇게 타임스 뉴 로만 전 최근에 썼기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타임스 뉴 로만으로 볼드체입니다. 타임스 뉴 로만 볼드체고 그다음에 53 포인트네요. 53 엔터. 그다음 확인 눌러주시고 FX 레이어 스타일인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효과로 두 가지입니다. 그래갖고 첫 번째 색상은 더블 클릭 FF 33FF. 두 번째 색상은 흰색이에요. 흰색 F가 6개. 확인 확인. 그리고 오른쪽 편이 흰색이니까 이게 방향이 이렇게 다를 것 같습니다. 그다음 드롭 섀도우까지 하시면 완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텍스트 뒤틀기라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텍스트 메뉴 선택이 된 상태로 여기를 클릭하시면 안쪽에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문자 레이어 요거를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위쪽에서 텍스트 뒤틀기를 눌러서 얘를 부채꼴이라든지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채꼴인가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확인. 위쪽에도 확인, 컨트롤 T 눌러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T가 여기 있으면 됩니다. 네, 글자는 그대로 있고. 여기다가 놔줄게요. 엔터. 돌고래를 살짝만 크게 볼까요? 돌고래 선택하고, 이렇게 조금만 더 크게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엔터.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빠진 곳 있나 확인하고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없고, 여기도 잘 됐습니다. 네. 위쪽에 파일에 아래쪽에 내보내기 가서 JPG로 빠른 내보내기로 자, GTK 폴더 안에 선번호 성명 2번 JPG 확인하시고 저장. 두 번째는 10분의 1 크기로 줄여야 돼요. 컨트롤과 Alt 누른 상태로 알파벳 I 눌러서 10분의 1 크기로 이렇게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GTK 폴더 안에 수험번호 성명 2번.psd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2번 문제풀이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3번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Ctrl N 눌러서 이번에는 수험번호 성명 문제번호 적어주신 다음에 이번엔 600에 400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설정 그대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배경 색깔이 있습니다. 배경을 선택하고 CCCC 33 엔터. 그래갖고 편집에 7을 눌러서 배경색으로 채워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오게 돼요. 1급의 7 JPG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 1급의 7 JPG 선택하고 열기. 자, 이 이미지는 여긴가요? 이 산등성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V를 눌러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거는 닫아주고 1급의 7이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7. Ctrl T 눌러서 조금만 작게 이 정도에다가 좀 컸네요, 이미지가. 놔주시면 되고, 이 산등성이가 한 50선 정도 있어야 되니까 조금만 작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얼추 이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조금 넘치는 건 괜찮아요, 살짝. 물론 위치가 잘못되면 안 되고요.
됩니다. 이렇게 놓고 1급의 7한테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로 스크린입니다. 표준의 스크린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불투명도가 80이네요. 80, 80, 엔터. 다음은 1급의 8 JPG 이미지를 컨트롤 O 눌러서 가져오겠습니다. 열기. 철새들인데, 이거를 필터 효과를 적용할게요. 필터에 필터 갤러리 가시면은 필름 그레인이라고 있습니다. 예술효과 부분에 있었네요. 이걸 선택하고 확인. 자,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 철새를 가져와야 되니까 V를 눌러서 그대로 가져오시고, 철새의 방향이 반대네요. 1-8 먼저 이름 바꿔주고 컨트롤 T 눌러서 머리들이 반대에 있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클릭 가로로 뒤집기. 그래갖고 Alt키 누르고 좀 작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로 할까요? 얘네 머리가 아좀더 크게 해야 될것 같죠? 지금 보니까 아 여기가 여기 있는 새네요, 요거. 자, 그러면 얘가 좀더 커야 되는 건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일단 두시고 몸통이 요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500선 정도에 맞춰져 있죠? 그다음에 얘가 가운데 있는 애가 하나, 둘, 셋, 네칸 정도의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얘보단 요 정도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차피 너무 크, 요 정도? 더 크게 해야 되나요? 자, 얘가 어디에 부리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400, 한80 정도? 네, 이렇게 크게 해야 될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야지 얘네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새두 마리에다가 기준으로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한, 요 정도로? 네, 이렇게 하시면 얘 새의 높이도 요 정도에 있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얘도 하나, 둘, 셋, 네 칸에 200선에 이렇게 이 머리가 시작되고 여기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엔터. 자, 1-8한테는 레이어 마스크를 먼저 씌워서 알파벳 G 눌러주시면 그라디언트 도구가 선택이 되는데요. 위쪽에 그라디언트 여기도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가 혹시 흰색과 검정이 아니신 분들은 선택해서 베이직 기본으로 여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시작점이란 얘기니까 레이어 마스크의 흰색은 보이는 거죠. 그래갖고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는 클릭하고 이렇게 날려주란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만들었고요. 1급의 9 JPG 이미지를 컨트롤 O 눌러서 가져오겠습니다. 1급의 9 열기. 자, 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아이는 그대로 V를 눌러서 가져오기 전에 자, 필터 효과로 바람이네요. 위쪽에 필터 가서 바람은 이런 데 있습니다. 스타일화. 네, 바람. 선택해 주시면 적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V를 눌러서 이제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 가져오고 나서 보니까 1-9였고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가로로 뒤집기. Alt키 누르고 좀 줄여 주시고 여기다가 얼추 일단 배치만 한 다음에 엔터. 얘한테는 1급의 9는 외부 레이어 스타일도 있습니다. FX에 내부 그림자 효과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잠깐만 눈을 가려줄게요. 왜냐면 이 돋보기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컨트롤 알파벳 O 눌러서 1급의 10 JPG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하겠습니다. 자, 이 돋보기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네요. 일단 돋보기만 선택해 볼게요. 자, 여기에 개체 선택 도구로 여기를 그냥 클릭해 주시면 돋보기 선택이 잘 됐네요. 그러면 레이어 마스크만 이렇게 씌워주시면 되고 V를 눌러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닫아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1-10 엔터. 컨트롤 T 눌러서 Alt키 누르고 좀 작게 만들어주시고 요 정도 크기. 그 다음에 위치가 200선 끝에가 350선 정도에 얼추 걸리게끔 돼야 되니까 요 정도에 배치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높이는 한100 정도 조금 넘어가는 데 있으니까 네, 됐어요. 엔터. 1-9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9를 위쪽으로 일단 올려주시고 이 1-10한테 선택을 할 건데 1-9의 모양을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자, 불투명도를 좀 이렇게 낮춰보시면서 머리가 여기 있어야 되고 컨트롤 T 눌러주시면 위치를 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이 정도에 아이의 발도 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엔터. 불투명도는 다시 100%로 만들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슬라이더의 커서를 가져가면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때 클릭하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하면 수치를 입력하지 않고도
슬라이더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9 여기다 놓고 잠깐만 또 눈을 가려주시고 난 다음에 1-10에 이 부분을 원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를 눌러주시면 여기 빠른 선택 두고 선택이 되거든요. 이때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클릭 또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신 다음에 1-9 다시 와서 눈을 켜주시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쉽게 구현이 가능했고요. 이동도구로 와주시고 자, 1-10한테는 여기 있습니다. 외부 광선도 있어요. FX의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은 자, 됐고 두 번째는 그림자 효과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급의 11 JPG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컨트롤 알파벳 O 눌러서 1급의 11 JPG 이미지 선택 열기. 자, 요 이미지는 색상 보정을 하는 거네요. 여기에 요것만 빠른 선택 도구 선택해 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자, 얼추 다 선택이 됐는데요. 빠져야 될 부분들은 있긴 한데 일단은 뭐 Alt키 누르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긴 합니다. Alt키 누르고 이렇게 빼주셔도 되고 자, 여기도 빼주시고 뭐 검정색은 크게 반영은 안될것 같긴 하거든요. 자, 이렇게 그냥 클릭만 Alt키 누르고 해주시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그냥 클릭만 해볼까요? 이렇게 됐죠? 여기도 자,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선택한 애들은 이 빵꾸 뚫린 데 말고 나머지 부분들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 레이어 가서 여기에 색상 보정, 색조 채도를 가신 다음에 색상화를 눌러서 강제로 초록색으로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아이고, 녹색이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통째로 선택해야 되니까 Alt키 누르고 좀 마우스 휠을 아래로 당겨서 전체 화면으로 보고 개체 선택 도구로 여기를 드래그를 쭉 하시면은 네,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다시 자, 여기 빠져야 되죠. 그러면 빠른 선택 도구로 다시 바꿔서 여기를 대괄호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브러쉬 크기 줄일 수 있습니다. Alt 키 누르고 빠질 부분들은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빼주시면 되고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를 먼저 씌운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일단은 해놓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자, 이렇게 자, 이 상태로 배경을 선택하시고 레이어 마스크를 딱 씌워보시면 네, 얼추 나오긴 했는데 좀 지워진 부분도 있고 없어져야 되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된 상태로 브러쉬 알파벳 B 누르면 선택이 되고요. 자, 검정색은 안 보이게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대괄호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크기 조절 알파벳 X를 누르면 전경색과 배경색 바뀌어요. 그래서 흰색일 때는 보이는 거 이렇게 보이게끔 처리가 가능하고요. 이게 잘안될 때는 위쪽에 브러쉬의 모드가 표준으로 되어 있는지 불투명도 100인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놓고 여기는 X 눌러서 검정색의 요 전경색으로 칠해주시면 돼요. 위에는 없는 거죠, 여기. 그래갖고 보이게 안 보이게 요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문제에서 요 부분 지금 돌이 여기 있다는 거는 반대 방향이죠? 근데 여기는 좀안 보이니까 여기는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안 보일 부분은 확실하게 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요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오히려 보여야 되는 데니까 이렇게 자, 검정이 살짝 포함돼 있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뭐 안쪽에 빠진 부분은 없게 안쪽도 선택을 좀 해주시고, 특히 글자 같은 거는 안쪽에 포함되어 있을 때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V를 눌러서 가져오기 전에 색조 채도가 포함된 상태로 가져오려면 얘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 Ctrl Alt Shift 누른 상태로 알파벳 E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를 눌러서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닫아주시면 되고 자, 여기를 올려서 1-11 엔터. 여기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FX에 선과 획을 눌러주시는데 3픽셀에 그라디언트 색상이네요. 그라디언트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색상입니다. 여기 첫 번째 색상은 더블 클릭 00 FF99 엔터. 두 번째 색상은 더블 클릭해서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방향이 일단 위쪽이 초록색이죠? 아래쪽이 흰색이고. 네, 됐습니다. 아, 왼쪽인가요? 왼쪽이 흰색이네요, 왼쪽이.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각도. 미리 보기가 켜져 있어야 돼요. 자, Alt키 누르고 전체 화면으로 보고 Ctrl-T 눌러서 Alt키 누르고 좀 작게 만들겠습니다. 방향이 반대라고 그랬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 가로로 뒤집어 주신 다음에 각도도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는 이 정도? 너무 많이 갔나요? 자, 철새의 이 아래쪽에 위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돌이 이렇게 껴있으면 될 것 같고, 이 높이, 이 왼쪽 편이 350선 정도에 살짝 걸리게끔 이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1-11에서 여기 있는 돌은 또 없네요. 그러면 이미 레이어 마스크는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Alt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당겨서 지금 이건 레스터화 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편집이나 수정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럴 때 알파벳 E 눌러주시면 지우개 도구 선택이 됩니다. 여기를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알파벳 E 눌러서 지우개 도구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여기는 또 지워지게 되겠죠. 자, 이거 브러쉬 작업할 때는 여러 번 끊어서 작업하셔야지 컨트롤 Z 눌렀을 때 혹시 잘못되면은 그때 한 단계씩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좀 빼볼까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출력 형태 참조는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창에서 모양을 먼저 꺼내주시고 이런 모양들, 이거는 단풍인가요? 단풍이라고 적어볼까요? 단풍 엔터. 그러면 단풍은 없고요. EP라고 적어볼게요. EP라고 적으면 좀 뾰족해 보이는 단풍인 것 같은데 요겁니다. 네, 요걸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여기다가 그리면서 Shift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하나 그렸습니다. 얘를 7 눌러서 요거에 7은 CCFFFF 엔터.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도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FX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80%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엔터 쳐주시고 Ctrl J 눌러서 Ctrl T 여기다가 놔주시고 이렇게 좀 더 크게, 이건 너무 크네요. 이 정도 이렇게 놔주시고요. 됐으면 엔터. 여기에 7 색깔 요거를 흰색으로, F가 6개짜리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나뭇잎은 선택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됐죠? 엔터. 아래쪽인가요? 다음은 shape tool 여기입니다. 요거. 요거는 아마 웹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검색하는 데다가 클릭하시고 지워주시고 엔터 쳐주시면은 원래대로 돌아와요. 자, 이때 웹을 선택해서 기호일 수도 있겠네요. 기호. 보니까 i라고 되어 있는 건 기호. 기호가 아닌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요걸 선택해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여기다가 그대로 그리면서 Shift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렸고, 요거는 레이어 스타일이 있습니다. FX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효과를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색깔은 더블 클릭, F가 6개짜리 해주시고 두 번째 색상은 더블 클릭, FF0000 해주시면 빨간 색깔로 들어왔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방향이 위쪽이 이렇게 흰색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음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까지 적용을 하시면 완료가 됐고요. 엔터.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됐으면 엔터. 다음은 여기입니다. 새. 새라고 적어볼게요. 새. 그러면 새는 여기 독수리 모양이네요. 요걸 선택하시고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여기다 그리면서 시프트 라고 하나 그렸고요. 여기 그린 애를 눌러서 00 눌러서 0033FF 엔터. 파란 색깔로 들어오고 레이어 스타일 가신 다음에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해서 불투명도도 70이네요. 70% 엔터. 그 다음에 엔터 한 번 더 쳐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자유변형 툴인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가로로 뒤집기.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만 크게. 자, 엔터 완료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자 효과 할 차례요. 문자 효과 알파벳 T 눌러서 여기다가 그대로 클릭해서 서울 생명 다양성 탐사라고 적고요. 컨트롤 A, 컨트롤 T 눌러서 모양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아줄게요. 속성도 공서체입니다. 공서체, 공서. 자, 공서체 바꿔줬고, 그 다음에 전체가 42포인트인데 생명 다양성만 크기가 다르네요. 일단 40이라고 적고 엔터 쳐주시고요. 생명 다양성만 따로 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요거는 60포인트입니다. 60 엔터.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가겠습니다. 여기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효과를 자 클릭해서 하나 둘 세 개. 첫 번째 색상은 더블클릭 CC33FF 엔터. 두 번째 색상은 더블클릭 006666 엔터. 세 번째는 더블클릭 00666 엔터. 확인 눌러주시고 왼쪽이 보라색이니까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미리 보기. 자, 선과 획도 눌러서 이 픽셀인데 한 가지 색상이니까 색상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클릭 99 CCFF 엔터. 그 다음 드롭 섀도우까지 완료해 주시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를 또 위쪽으로 일단 올려주시고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 뒤틀기 가신 다음에 요게 깃발인가요? 네, 깃발로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 확인 눌러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터. 자, 지금 여기에 서울 생명 여기가 너무 많이 띄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뭐 지금 고쳐야 된다고 하면은 너무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드래그를 하면 선택이 되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Alt키 누르고 방향키의 왼쪽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글자 글자 간의 띄어쓰기. 네. 이런 식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커서가 안쪽에 있긴 하지만 그대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도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확인. 자, 다음은 바이오 블리츠 서울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클릭을 또 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가져가면은 네모가 점선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가져가면 얘를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올 때면 안되고 이렇게 점선이 나와야 됩니다. 클릭하시면 글자를 적을 수가 있고요. 바이오 블리츠 서울 적어주고 컨트롤 A. 얘는 에어리얼체입니다. 에어리얼체인데 레귤러체요. 에어리얼로 레귤러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글자의 크기가 18포인트입니다. 18 엔터. 그 다음에 색상도 FFFF 66 엔터. 다음은 확인 눌러주시고 FX 가셔서 레이어 스타일 중에 선과 획인데 이 픽셀의 검정이에요. 검정. 이렇게 확인. 확인. 자, 또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텍스트 뒤틀기가 나오는데 요거를 똑같이 깃발로 하시면 될까요? 네, 이걸로 반대 방향으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확인. 자, 확인 눌러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다 다음에 요 정도에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엔터. 그러면 또 여기까지 완료가 됐고요. 다음 2024년 여기입니다. 알파벳 T 눌러서 클릭하시면 되고 2024년 10월 26일 토. 그 다음 물결 표시 27일 1 길동 생태공원이라고 적고요. 컨트롤 A. 자, 저는 도둠체가 없어서 일반 도둠이 아닌 코법 도둠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도둠체입니다. 그래서 18포인트로 확인 눌러주시고 FX 레이어 스타일인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효과로 자, 클릭해서 자, 두 가지 색상이니까 빼주시고 첫 번째 색상은 더블 클릭 F가 6개짜리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더블 클릭 FFCC 00 엔터 확인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아래쪽이 흰색이네요. 자, 아래쪽이 이렇게 흰색으로 가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까지는 됐으니까 선과 획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픽셀인데 색상이 33333 확인, 확인. 그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 자,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건 폰트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습지의 날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클릭하시고 습지의 날, 그 다음에 철새의 날. 자, 습지의 날까지 해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슬래시까지 해가지고는 얘가 흰색이에요. 일단은 흰색으로 바꾸고 나서 크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흰색, F가 6개짜리 흰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선택해서 CCCC 00 엔터. 자, 확인 눌러주시고 16포인트라고 그랬죠? 16포인트, 여기 16 엔터. 아이고, 16 엔터. 그러면 줄어들었습니다. 습지의 날, 여기 컨트롤 T 눌러서 배치를 좀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30 정도? 네, 엔터. 레이어 스타일 가보겠습니다. FX에 선과 획을 눌러주시는데 이 픽셀의 색상이 666633 이거예요. 엔터. 확인 눌러주시면 됐죠. 자, 혹시 뭐 빠진 곳 있나 확인하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새들 있는 그림 있잖아요. 이동 도구로 여기 선택하면 선택이 됩니다. 여기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해서 알파벳 G 눌러주시면 자, 그라디언트로 여기를 조금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좀 더 길게 뽑고 좀 더 흐릿하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러면 또 빠진 부분이 있나 볼게요. 여기도 됐고. 여기 새가 더 보여야 되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새를 더 보이게 길게 빼주셔도 되겠죠? 자, 나머지는 뭐 단풍이라든지 이파리 어디가 앞에 있는지 가려지는 부분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건 폰트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일반 그 도둠체로 하셨으면 제대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나오는 것도 똑같고. 네,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죠. 위쪽에 파일에 아래쪽에 내보내기 가서 JPG로 빠른 내보내기 하시면 자, GTK 폴더 안에 수험 번호 성명 3번.jpg 확인하시고 저장. 컨트롤과 알트 누른 상태로 알파벳 I를 눌러서 10분의 1 크기로 이렇게 줄여놓고 그 다음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GTK 폴더 안에 수험 번호 성명 3번.psd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3번 문제풀이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4번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 성명 문제번호 적어주신 다음에 폭은 600에 400이죠? 자, 나머지 설정 그대로 해서 만들기 눌러주겠습니다. 자, 배경을 채워줄게요. 배경 색깔 선택해서 CCCCCC 엔터. 그리고 편집에 아래쪽에 7 눌러서 배경을 표준으로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배경 색깔이 들어오게 되겠죠? 패턴을 넣겠습니다. 여기 있는 패턴이고요. 50선에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자, 요거는 50에 50짜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배경 내용이 흰색이 아니라 투명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들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창을 좀 더 크게 보고 그 다음에 Alt키 눌러서 마우스의 휠을 위로 당겨주시면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창에서 모양을 꺼내겠습니다. 모양을 꺼내주시고 여기에 기호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이런 이런 부분들은 다 닫아주시고 기호 여기 요걸로 처음에 사람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그대로 그리면서 Shift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에 하나 그려놓고 뭐 색깔은 여기 있습니다. 색깔 7 부분 눌러서 FF9999 엔터 해주시면 빨간 색깔에 이 사람들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구본인데 조금 둥근 모양이니까 이것도 기호에 있을 수도 있고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똑같이 그리면서 Shift 눌러주시면 돼요. 한 요 정도로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7 부분 눌러서 색상이 999966입니다. 엔터. 그래갖고 엔터 쳐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배치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두 개를 모두 선택해서 컨트롤 T 요 정도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자, 혹시 모르니까 요거는 잠깐 아래쪽에 두고 요걸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편집에 패턴 정의를 눌러서 요 패턴은 이름 상관없죠? 확인 눌러주시고 등록은 됐으니까 잠깐만 놓을게요. 혹시 이따가 좀 수정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번에는 먼저 저장부터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파일의 아래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GTK 폴더 안에 수험번호 성명 4번.psd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위쪽에 창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컨트롤 알파벳 O 눌러서 1급의 12JPG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그대로 가져올게요. V를 눌러서 이동도구로 가져오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1-12 엔터 컨트롤 T 눌러서 자유변형 툴로 Alt키 누르고 좀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놓아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새는 나중에 가져오는 거고 여기 있는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350과 400그 언저리에 이렇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은 크게 상관없겠네요. 네, 엔터 쳐주시고 난 다음에 1-12가 혼합 모드, 블렌딩 모드가 하드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드라이트.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시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기니까 이렇게 난리라는 얘기죠. 알파벳 G 눌러주시면 그라디언트로 아까 전 설정 똑같이 되어 있고 그대로 클릭하고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날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할 거는 1급의 13입니다. 컨트롤 알파벳 O 눌러서 1급의 13JPG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필터 효과를 적용해야 돼요. 필터에 필터 갤러리 가신 다음에 오려내기는 예술 효과 부분에 있었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V를 눌러서 또 가져올게요. 요건 닫아주시면 되고요. 1-13 엔터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를 Alt키 누르고 좀 작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여기다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되나 볼게요. 엔터. 자, 얘한테는 레이어 마스크를 먼저 적용을 해주시고 가로방향으로 흐릿하게니까 알파벳 G 눌러서 이렇게 날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1-14 JPG 이미지를 컨트롤 알파벳 O 눌러서 선택하고 열기 하겠습니다. 자, 이 레고 이미지는 여기 있네요. 자, 요거를 개체 선택 도구로 이 레고와 Shift 누르고 카메라도 선택하면 선택이 잘 됐죠. 여기 손이 좀안될 수도 있으니까 빠른 선택 도구로 여기를 그냥 클릭해 주시면 여기까지 선택이 되겠습니다. 빠질 부분은 빠져야 되는 건 맞고요. 자, 이 상태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봤으면 잘 나왔고 V를 눌러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요거는 또 지워주시면 되고요. 1-14 엔터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작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로 작게인지는 여기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사람 모양의 레고가 모자가 살짝 넘어가는 정도니까 요 정도에 있으면 될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엔터. 다음은 1-14한테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야 돼요. FX의 레이어 스타일인데 베벨 엠보스, 경사 엠보스와 그다음 드롭 섀도우까지 적용을 해주시면 완료가 됐고요. 컨트롤 알파벳 O 눌러서 1급의 15JPG 이미지를 선택하고 또 열기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새는 새와 나뭇가지만 또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포스터 가장자리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필터에 필터 갤러리 가신 다음에 포스터 가장자리는 여기 있네요. 다시 예술 효과에 있었어요. 확인 눌러주시고 알파벳 W 눌러주시면 개체 선택도 선택을 할수 있는데 여기를 선택해서 자, 얼추 선택이 잘 됐나요? 네, 이 나뭇가지도 선택해야 되니까 Shift 누른 상태로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해주시면 여기도 선택이 얼추 되고요. 이렇게 나머지 부분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얼추 선택이 잘 됐으니까요. 여기도 돼야 되네요. Shift 누르고 또 선택하면 새까지 선택이 됐습니다. W 눌러서 여긴 또 빠져야 되니까 Alt키 누르고 여기 빼주시고. 자, 이 상태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보시면 잘 나왔죠? V를 눌러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닫아주시면 되고요. 1-15였어요. 그래갖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내부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은 완료가 돼요.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놓고 Alt키 누르고 좀 작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가로로 뒤집기.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겠습니다. 여기 부엉이
올빼미인가요? 네, 여기다가 놔주시고 조금만 작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주시고 난 다음에 이 높이가 여기 선이 200선입니다. 200선 정도니까 살짝만 작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엔터. 자, 그 다음에 1-15까지 완료가 됐죠? 1급에 16 하겠습니다. 컨트롤 알파벳 O 눌러서 1급에 16 JPG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하시면 돼요. 자, 그래갖고 여기는 색상 보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일단 이 책상처럼 되어 있는 게 여기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물쇠를 눌러서 먼저 풀어주시고 컨트롤 T 눌러주시면 이 자유방향 툴 상태가 됩니다. 이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가로로 뒤집어 보시면서 이제 하면 편해요. 엔터. 그래갖고 여기 색깔과 그다음에 여기 색깔을 바꾸는 거네요. 자, 위쪽에 뚜껑만 바꾸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건 그대로예요. 자, 그럼 W 눌러서 빠른 선택 도구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개체 선택 도구로 해도 돼요. 자, 빠른 선택 도구로 그냥 클릭하시면 선택이 됐고요. 여기다가 조정 레이어 가서 색조 채도 가신 다음에 색상하로 강제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노란 색깔이 잘 구현이 되겠죠. 좀잘안 나오면 이렇게도 높여보시면 됩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너무 오렌지색이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선택해서 다시 한번 여기 선택 도구는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클릭하시면 또 선택이 됐고요. 아, 두개다 노란색이었네요. 자,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흰색으로 칠해주시면 되겠죠? 브러쉬로 흰색으로 칠해주시면 여기도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얘네들을 따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0 선택해주시고 개체 선택 도구로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아래쪽이 선택이 됐고요. 여기도 드래그를 쭉 해주시면 나머지 부분도 선택이 얼추 되긴 했는데 잘안 되는 부분들은 직접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빠질 부분도 있으니까요. 여기는 우리가 빠질 때는 여기 빠른 선택 도구로 Alt키 누른 상태로 여기를 빼주시면 돼요. 반대로 여기는 또 포함되어야 되니까 그냥 선택해주시고 Alt키 누르고 클릭 선택 여기도 클릭 또 클릭. 여기는 선택. 여기도 Alt키 누르고 클릭. 선택. 선택.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나요? 이렇게 해서 빠지고. 자,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씌워볼게요. 어떻게 되나 볼게요. 여기는 또 선택이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씌우면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 컨트롤 알트 쉬프트 누른 상태로 알파벳 E 눌러서 통합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 V를 눌러서 또 가져오겠습니다. 이건 닫아 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1-16이었어요. 16 엔터. 그리고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Alt키 누르고 좀 작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많이 내려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새 있는데 보라색 정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완료가 되겠죠. 엔터. 자, 이 레고 사진이 조금만 더 크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살짝만. 이런 정도로. 자, 그러면 1-16한테는 경사 엠보스 효과를 적용하는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 중에 경사 엠보스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또 빠진 곳이라든지 빼야 되는 부분. 네, 없습니다. 다음 그의 출력 형태 참조는 컨트롤 알파벳 O 눌러서 여기 아래쪽 하기 전에 하나 더 있죠? 따로 명시는 되어 있지만 열기. 그리고 이 이미지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는 여기 있네요. 여기 나무 요 모양만 가져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체 선택 도구로 여기를 클릭하면 얼추 잘 나오긴 했는데 여기는 빠져야 되네요. 그럼 빠른 선택 도구로 자, 브러쉬의 크기를 줄여서 Alt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 부분은 빠지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포함이 돼야 된다고. 자, 일단 레이어 마스크를 씌웠을 때 어떻게 되나 보죠. 이렇게. 자, 그럼 잘 나오긴 했네요, 얼추. 근데 조금 더 동그란 모양이 돼야 되니까 레이어 마스크 선택이 된 상태로 브러쉬 선택하겠습니다. 알파벳 B, 브러쉬. 그리고 빠져야 되는 건 검정으로 하면 되죠. 알파벳 X 눌러서 검정으로 바꿔서 여기는 안 보이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식으로 동그란 모양으로 다듬어 주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또 빠져야 되는 부분. 자, 이렇게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V를 눌러서 가져올게요.
이건 닫아주시면 되고요. 1 다시 17 엔터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놔주실게요. 굉장히 작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놔주실게요. 자,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출력 형태 부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에서 모양을 꺼낼게요. 그래서 스피커는 기호 부분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기호에 만약에 없으면 다른 데서 찾아야겠죠? 웹 같은데 보통 기호나 웹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네, 요걸 선택해 주시고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여기다가 여기에 그리면서 Shift 눌러주시면 비율을 고정한 상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흰색이에요. 7 눌러서 흰색으로 왼쪽 위로 쭉 올려서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드롭 섀도우 여기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완료가 돼요. 엔터 쳐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배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이 여기 있습니다. 한 120, 30 엔터. 자, 다음은 이 펜 도구입니다. 펜 도구로 여기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벳 P 눌러서 자 여기 펜 도구 선택이 됐으면 위쪽에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7 부분을 눌러서 검정색으로 일단 좀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가 선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볼륨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곳 한번 클릭했다가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패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은 그대로 우리가 뭔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클릭하고 여기 둥글게 만드는 거니까 여기다가 클릭하고 쭉 당겨주시면 둥그런 모양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Alt키 누르고 클릭.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쭉 또 당겨주시면 되겠죠? 자, Alt키 누르고 클릭.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갔으면 이렇게. 자, 여기도 클릭하고 쭉 당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그대로 클릭하셔도 기울기에서 되겠습니다. 기울기에서 좀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일단 다 그린 다음에 조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릭하고 쭉 또 당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려지겠죠? 자, 다음은 여기를 Alt키 누르고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하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여기다가는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클릭하고 그 다음에 살짝 당겨주시고 Alt키 누르고 클릭 여기 클릭 해서 여기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는데요. 알파벳 A를 눌러주시면 하얀색 화살표 선택이 되죠? 이걸로 이렇게 조금씩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Alt키를 눌러주시면 이쪽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패스를 다듬을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다음은 다시 한번 다른 곳 클릭했다가 다시 선택해주시고 알파벳 P 눌러서 여기다가 또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말풍선을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먼저 그려놓고 클릭하고 쭉 당겨주시면 동그란 모양 또 Alt키 누르고 클릭 여기다가는 클릭하고 쭉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여기다가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하고 쭉 당겨주시고 Alt키 누르고 클릭 Alt키 누르고 클릭 다음은 여기에 Alt키 누르고 클릭 그대로 클릭하고 쭉 당겨주시고 Alt키 누르고 클릭 여기다가 클릭하고 쭉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A 눌러서 또 역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란 모양으로 잘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빠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일단 다른 곳 한번 또 클릭했다가 클릭해주시고 알파벳 P 여전히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때 패스 오퍼레이션으로 전면 모양 빼기를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클릭하고 여기 너무 많이 갔나요? 여기다가 이 정도? 네, 클릭하고 그 다음에 클릭하신 상태에서 여기다가는 클릭하고 쭉 당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lt키 누르고 클릭 여기도 클릭하고 살짝 이쪽으로 좀 당겨주시면 되고요. Alt키 누르고 클릭 여기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운표 모양으로 하나 빠졌습니다. 우리가 요거는 똑같은 걸 다시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보시면 패스 선택 도구가 있어요. 검정색 화살표 요걸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얘가 통째로 선택이 되거든요. 이때 Alt키 누르는 상태로 클릭하고 움직여주면서 Shift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이 모양 똑같은 패스를 뺀 거예요 지금.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물론 뭐 여기가 조금 더 넓혀야 되시면은 A를 다시 한번 눌러주는데 이번에 하얀색 화살표로 여기
여기를 눌러서 쉬프트 그냥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돼요. 선택이 돼요. 그래서 좀 더 넓혀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 자, 다음은 여기 있는 따옴표를 그려 볼게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여기다가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펜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펜 툴로 여기 클릭하고 당겨 주시고 Alt 키 누르고 클릭.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클릭, 클릭,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하고 쭉 당겨 주시고 Alt 키 누르고 클릭. 여기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따옴표가 만들어지죠. 자, 여기 다른 곳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선택해서 V를 눌러서 이동 도구 상태로 Alt 키 누른 상태로 클릭하고 빼주면서 Shift 눌러주시면 수평으로 뺄 수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이제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모양을 병합해 주시면 하나의 레이어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색깔을 넣어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흰색은 여기 얘기하겠고요. 요 모양을 선택해서 흰색이 잘 어디서 설정해야 되는지 안 보이시면은 펜 도구를 다시 선택해 주시면, 이걸 그릴 때 펜 도구를 썼기 때문에 위쪽에 펜 그 설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흰색으로, 자, 흰색이 맞는지는 꼭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F6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패턴을 넣을 건데,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레이어를 복사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한 구독자분께서 일깨워 주신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리다가 이걸로 좀 더 편하기 때문에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FX 가서 패턴 오버레이로 넣어주시면 좀 더 쉽게 가능해요. 여기 패턴을 선택해서 맨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만든,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패턴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크게 해보시면은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양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좀 더 쉽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걸 또 선택해서, 레이어가 반드시 올바로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자,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는 색깔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7 눌러서 클릭하고 FFCCFF 하시면 요 색깔로 잘 들어왔죠? 그 다음에 모양 복사 요걸 또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해서 여기에 클릭하고 어떤 건가요? 여기 CC99FF 엔터 그래갖고 세 가지 색깔을 잘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세 가지를 모두 다 선택을 해서 일단 Ctrl G 눌러주시면 그룹으로 되고요. 얘한테 통째로 FX에 그림자 효과를 적어 넣어주시면은 모두 다 적용이 되겠죠. 쉽게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제 여기 Shape 툴로 펜 도구를 한번 펜이라고 적어볼까요? 펜 하시면 펜은 이렇게 나오네요.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선택해서 지워주고 크레용입니다. 크레까지 적으면 나오고 이걸 선택해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그리면서 Shift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7을 눌러서 여러분들의 색깔이 FFFF 00 엔터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가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가 70%네요. 엔터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됐죠? 이 선이 200에서 250선 사이니까 네,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 자, 그리고 요런 모양들 있잖아요. 크레용 아까 전에 그룹 안에 있던 거, 여기서 요거를 선택해서 A 눌러주시면 하얀색 화살표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패스에다가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를 좀 더 이렇게 둥글게도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배너를 해볼게요. 오른쪽에 여기 배너라고 적어보면 배너 엔터. 자, 이 배너는 요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클릭하고 쭉 당겨주시는데 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컨트롤 T 눌러서 Shift 누르고 조금만 더 얄쌍하게 만들겠습니다. 엔터. 요거는 레이어 스타일 갈게요. FX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효과를 가는데 클릭해서 첫 번째 색상은 더블 클릭 996699 엔터. 두 번째 색상은 더블 클릭. 잘 안 될 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색상을 눌러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래서 위쪽이 흰색이니까 잘 되어 있죠? 선과 획도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이 픽셀인데 색상이 333333 해주시면 돼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맨 아래쪽에 바뀝니다. 자, 일단 엔터 쳐주시고 난 다음에 얘를 V를 눌러서 이동도구 상태로 Alt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가 됩니다.
때 클릭하고 빼주면서 Shift 눌러주시면 수평이나 수직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딱 떼주시면 되고 Alt키를 또 누르고 있는 상태로 클릭하고 빼주면서 Shift. 자, 그래갖고 이렇게 빼줬습니다. 뭐 세 가지를 같이 정렬을 해주고 싶으시면은 저희 그룹 안에 지금 만들어졌었는데 그룹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들은 저 위쪽에 이렇게. 얘네들은 세 개가 선택되어 있을 때 이동 도구 상태일 때 점 세 개 눌러서 선택으로 바꿔주시고 분포를 갖게 해주시면 같은 간격을 갖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들어진 요 녀석 있잖아요. 요거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눌러갖고 획 부분이었죠. 획을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99000999 엔터. 자, 너무 관성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변형된 문제가 나오기도 하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잘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요거 패턴도 잘 만들어졌었으니까 일단 닫아주고요. 요거는 컨트롤 S 눌러서 중간에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도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닫아주시면 돼요. 자, 글자, 문자 효과를 적어보겠습니다. 알파벳 T 눌러서 Nature Capital Collision 여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창으로 와서 T 눌러서 여기다가 그대로 클릭하시고 이라고 적고 컨트롤 A, 컨트롤 T 눌러서 Times New Roman 체로 만들겠습니다. Times New Roman 체인데 이거 볼드체예요. 볼드체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만 지금 보니까 36포인트네요. 내추럴 일단은 전체를 다 선택해서 얘네를 22포인트로 이렇게 바꾸고 내추럴만 따로 선택해서 36으로 바꾸겠습니다. 36 엔터. 그 다음에 전체 다시 선택해서 색상을 330066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좀 텍스트 시틀기를 눌러서 깃발로 네, 반대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게끔 만들겠습니다. 됐죠? 확인. 확인 또 눌러주시고 FX 가서 선과 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픽셀인데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으로 바꿔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컨트롤 T 눌러서 이게 위치가 250선에 딱 걸리니까 여기 있네요. 그리고 조금 더 위쪽으로 네,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터. 다음으로 할 거는 교육 강사 위쪽 모집입니다. 여기 알파벳 T 눌러서 여기다가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요. 교육 강사 위쪽 띄고 모집 컨트롤 A. 얘는 굴림체인데 제가 굴림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반 굴림체가 없어서 저는 210 굴림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굴림체로 해주시면 돼요. 이걸로 40포인트고요. 엔터. 그 다음에 이것도 텍스트 뒤틀기가 있으니까 이걸로 위쪽이 고정된 상태니까 아래 부채 골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좀 작게 해주시면은 이런 효과가 적용이 됐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색상이니까 선택해서 하나 둘 찍어주기만 하면 색깔이 나오죠. 첫 번째 색상 더블클릭 339900 엔터. 두 번째 색상은 더블클릭 000066 엔터. 세 번째 색상도 더블클릭해서 FF6600 엔터. 확인 눌러주시고요. 왼쪽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미리 보기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선과 획도 3픽셀에 여기를 선택해서 FFFF66 엔터. 확인.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배치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는 저희 폰트의 문제입니다. 엔터. 다음은 초록지구의 축복입니다. 여기 위쪽에 그대로 T 눌러서 여기다가 클릭해주시고 초록지구의 축복이라고 적고요. 컨트롤 A 궁서체 여기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18포인트로 바꿔서 다른 텍스트 뒤틀기는 없으니까 확인 눌러주시고 FX에 선과 획을 눌러주시는데 3픽셀에 333366입니다. 엔터.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뭐가 잘못됐나요? 획을 한번 다시 가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333366 엔터. 네. 글자의 색깔이 있었습니다. 자, 글자의 색상은 여기를 보니까 FFFF00 엔터. 자, 됐죠?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놔주시면 돼요. 시작하는 데가 한 70-80 정도 되니까 요 정도. 네, 엔터. 다음 마지막 여기입니다. 분야 및 인원 여기다가 그대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분야 및 인원 적고 컨트롤 A
여기는 도듬체니까 도듬. 자, 저는 일반 도듬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곱밥 도듬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16포인트네요. 16 엔터. 근데 검정 색깔입니다. 검정. 0이 6개짜리 검정 색깔이고 확인 눌러주시고 FX에 선과 획을 눌러주시는데 이 픽셀에 선택해서 CCCCFF 엔터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엔터. 그 다음 V를 눌러서 이동 도구 상태로 Alt키를 누른 상태로 화살표 두 개일 때 클릭하고 빼주면서 Shift 또 빼주면서 Shift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는 더블 클릭을 이 썸네일에 하시면 글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모집 기간 모집 이거 모집 기간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빼줘도 된다고 했어요. Shift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고정된 상태로 수평이나 수직으로 이동이 가능하죠. 자, 됐으면 컨트롤 엔터 눌러도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요. 요거 마지막 거 선택해서 더블 클릭 위촉 기간 컨트롤 키 누르고 빼주면서 Shift 눌러서 자 이렇게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자, 났고요. 그 다음 획을 더블 클릭해서 획의 색깔이 요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획을 눌러서 색깔이 여기에 보면 FFCCFF입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다 완료가 됐죠. 자, 혹시 빠진 곳 있나 확인하고 없으면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됐고 이런 부분들 여기를 클릭하니까 이 모양이 선택이 되는데 A를 눌러서 이 패스를 조금 더 다듬고 싶으시면 다듬어도 됩니다. 이렇게 좀 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다듬어 주셔도 되고요. 자, 또 다른 곳은 여기도 둥글게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택해서 모양을 선택했는데 여기를 좀 더 둥글게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를 이렇게 당겨주셔도 되지만 여기 그래도 뾰족하다 하시면은 펜 도구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기준점 변환 도구로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당겨주셔도 돼요. 자, 근데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걸 일단 이렇게 놓고 A를 눌러서 이 부분만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둥글해졌죠? 네. 자, 그러면 빠진 곳이 있는지 보고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여기도 끝났고 여기도 네, 뭐 어떤 게 먼저 있는지 가려지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빠진 부분 없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더 넓혀주고 싶으시면은 선택해서 A 여기를 드래그 해서 또 이렇게 넓혀주셔도 되겠죠? 지금 보니까 여기도 좀 요 부분 요것도 살짝 이쪽으로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펜에 좀 더 가까워야 되잖아요. 자, 지금 상태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파일에 내보내기 가시면은 JPG로 빠른 내보내기 자, GTK 폴더 안에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 컨트롤과 알트 누른 상태로 알파벳 I를 눌러서 자, 60에 40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 컨트롤 S만 눌러주시면 이미 저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덮어쓰기가 됩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 풀이를 마쳤습니다.